호남 지방에 또 하나의 공업단지가 마련됩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을 본 전주공업단지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공업을 다 같이 육성해 나가자는 농공 병진 정책에 따라 곡창지대인 이고장에 이룩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곳에 세워질 공장들을 보면은 제지공장, 정밀기계, 방직, 플라스틱, 통조림, 소체가공, 진주제품, 석기공장 등 12개 공장입니다.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끼어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장항과 군산을 왕래하거나 짐을 나르는 등 교통이 몹시 불편했던 이 고장에 1900m의 커다란 다리가 놓여집니다. 금강 대교라고 이름 지어진 이 다리는 인도와 차도 그리고 철도가 한테 붙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큰 공사입니다. 이 다리가 완공되면 연간 3억 원의 수송비가 절약되며 충청남도 비인 공업단지와 전주 공업단지 등 이 지방 산업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.